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가 길어요. 근데 단발로 잘라서 모집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롱머리에서 모집펌을 하기 위해서 잘랐어요. 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형의 길이에 맞춰서 가장 예쁜 단발 커트를 쳤겠죠. 이 상태에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10분 방치하고 나오니까 모발이 친수성 곱슬이에요. 친수성 곱슬이고, 그래서 일단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할 거예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에다 C1 pH 9.5짜리죠. 건강 광곱슬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예. 아쿠아프로틴 A는요,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C1과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1 도포하고 pH 9.5예요.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 네, 1차 열처리 한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C1에다가 네, 이렇게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여기다 이렇게 뭐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 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C1을 도포하는 거예요. 했더니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 후에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왔어요.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왔는데 어때요? 연화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모집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우측을 모집펌에서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첫 번째 판넬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 네,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펌 할 거거든요. 네. 어머, 톡톡톡 잘 튀어나오죠? 네. 자,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약간의 이렇게 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씩만 네, 끄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한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이렇게 하니까 끝이 다 올라오죠? 네. 자, 피카, 아이롱이, 롱 아이롱이 되게 길어서, 예, 모집펌이 됐던, 어떤 예쁜 단발펌을 하실 때, 피카의 롱 아이롱이랑 같이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연출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벌써 다 됐어요.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예,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또 좌측도 이렇게 판넬을 두 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네, 자,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수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의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좌측에. 네, 계속 끝까지.
천천히 자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 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은 네,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피카는 이 봉이 길다 보니까 아이롱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끝까지 건조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한 뜸 정도 여기가 날아가죠? 이 상태에서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끝이 자, 다 들어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예,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막 놀죠. 네,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인데요. 밑에 네이프에도 지금 하나, 둘 와인딩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22mm에요. 22mm로 모집펌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늘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벌써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면서 이 부분이 예,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막 놀죠? 이렇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뺐다가 놓으실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폴리 한번 분사했어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또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딱 이렇게 해서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릴렉스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의 웨이브가 연출이 됩니다. 자, 네.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다섯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 올라오죠. 똑똑똑 하고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모집펌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으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에 열 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단발에 있어서는 뿌리가 이렇게 빵빵하게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뿌리 살리기 위해서 더블로 뿌리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겠죠? 자, 더블입니다. 13mm로 먼저 뜸을 주세요. 45도 각도에서.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피카에 17mm로 다시 한번 제자리에 넣으시고요. 자, 수분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굳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그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후에 단백질 샴푸, 즉 하이 프로틴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네, 22mm 모즈펌인데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완전 건조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해서 단발의 모즈펌, 예, 네, 완성했습니다. 네, 결도 예쁘고, 예,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